하다 아경.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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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반가워요. 반가 반가. 우리 영화반 아이들이 가위질 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르고 오리고 자르고 오리고. 와 정말 재미있다. 가위 놀이 한 후에 주변을 살펴보면 오 마이 갓, 종이 조각들이 아주 듬뿍 넘쳐있죠.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함께 이 종이 조각에 정리를 하지만 보면은 교사가 거의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척 정말 좀 힘들죠. 우리 영화반 아이들이 가위질 놀이하고 나면은 이렇게 종이 조각들이 어마어마하게 어지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 종이 조각들이 즐겁게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첫 번째. 얘들아, 우리 공을 만들어서 꼬리 나자. 꼬리. 자, 꼬리 만들자. 꼬리 만들자. 덩글덩글덩글하게. 이 수많은 종이 조각들을 공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오, 선생님, 공을 만들었어. 골대로 쏙! 꼬리 나러 가야지. 작은 종이 조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이 되었어. 그럼 휴지통 골대로 꼬리! 이런 방법으로 종이 조각을 모아서 공처럼 만들어 휴지통으로 쏙 꼬리 나는 방법을 계속 좀 지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종이 조각만 보이면 공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 공이 되면 휴지통으로 꼬리 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좀 놀이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종이 조각 한 후 그 정리 치우는 것도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작은 종이 조각들, 이런 작은 종이 조각들은 빗자루로 쓸어서 휴지통으로 쏙 꼬리 나면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 봉투를 책상 가운데 두고 종이 조각들을 일회용 봉투 안에 쏙 넣어서 후 풍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덜덜덜 묶어서 공처럼 놀이를 하는 거예요. 슝슝슝하고 휴지통으로 쏙세 번째, 요런 A4 박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들 다또 만들기 바쁘시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다양한 동물들을 이용해서 얼굴만 인쇄를 하셔가지고 요렇게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자고. 배고플 시간이네. 우리 멍멍이가 배고플 시간이야. 어서 밥을 먹여주자. 먹이를 주자. 종이 조각을 쏙쏙. 멍멍이야 배고프지? 먹이를 줄게. 쏙. 친구들이 가위질 놀이한 후에 이 종이 조각들을 먹이라고 생각하고 쏙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자고 이렇게 종이 조각을 스스로 즐겁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다음에는 고양이에도 되고 호랑이에도 되고 악어에도 되고 다양한 동물들 많잖아요. 그냥 얼굴만 딱 인쇄해가지고 바쁘시잖아요. 여기까지 또 만들어주시기 너무 힘드니까 얼굴만 인쇄해서 그냥 종이에요. 이거 종이 붙여주는 거죠. 아니면 오랫동안 1년 내내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럼 좀 정교하게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단단하게 강아지를 키우는 듯이 이제 종이 조각을 가위질 놀이한 후에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멍멍이야 배고프지? 쏙 멍멍 그거 주는 거죠. 와우 깨끗해졌네. 요 방법으로 아기기가 털어드렸으니 한번 지도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I love you.